그날 선생님 댁에서 나와서 바로 박람회장으로 갔어요.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요. 거기 좋게 망했죠 뭐.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. 그리고 지금은 도미니카 수녀로 살아가고 있어요. 여학생들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이곳에서 고등수학을 가르치면서요. 어쩌면 이곳이 저와 가장 잘 맞는 곳일지도 모르겠어요. 선생님, 전 지금도 꿈을 꿔요. 제 꿈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된다면 언젠가는 지금과는 다른 미래가 분명히 펼쳐질 거예요. 어쩌면요, 우린 모두 꿈이라는 옷 한 벌을 걸치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? 선생님의 음악은 영원할 거예요.